니네들이 잘할 수 있는 걸로 해라. 그림 잘 그리면 그림으로 해라. 몸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 애는 몸으로 표현해라. 숙제로.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리나라 교육에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수행평가가 변형된 지필평가예요. 획일적인 평가. 근데 실제로 영어권에 보면 그런 비교, 성적을 비교하는 평가는 100점 만점에 20점, 30점밖에 안 돼요. 수능문항인데 1점밖에 안 줘요? 그럼 20점이야? 그래도 성취도는 평가가 된다는 거죠. 그렇죠? 수능문제에서 20점이어도 그거는 하루 성취도에 파악을 하는데 거기도 충분하다. 나머지는 애들 전부 이런 거예요. 수행평가. 근데 이게 아직도 자리를 안 잡네요. 그러니까 애들이 수업식, 그 수학식, 그 시험 때 정말 수학이나 이런 거 장렬하게 전사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. 예, 그리고 그 뒷면을 보시면 스티커가 이렇게 스티커 그 뒷면 보세요. 그거는 2014년도 청호중학교 때 또 이 두 분이 전교 꼴찌인데 저는 이제 생활지도라면서 애들 가정학교부터 얼추 알아요. 그러니까 얘네들이 집에 부모님이 불화가 심해. 걔 화가 나 있어. 그 영어 시간에 화풀이를 막 했대. 제가 오니까 야, 네가 무슨 일로 화가 나 있는 건 알겠는데 그 화풀이 대상이 왜 나여야 하니? 그렇게 물었어. 그때 내가 눈이 뜨면 뒷도성이 떠버렸죠. 알아들었어요.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어 선생님 이 스티커 영어 스티커 예쁘다 이거 갖고 놀아도 돼요? 근데 가지고 그러더니 그걸 가져가서 근데 한 2, 30분을 두 녀석이 머리만 대고 낑낑대고 뭘 하더라고요. 아유 저걸 고맙지 뭐. 그랬더니 바로 그 선생님 이거 보세요. 얘네들이 처음으로 학습 활동을 한 거예요. 교과서에 나오는 어려운 단어를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고 단어 뜻을 써온 거예요. 뒤에다가 제 이니셜까지 붙여봤어요. 거기서 또 띵 했어요. 이거 뭐야? 돌대가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. 애들은 뭐가 발달해 있어요? 아직도 손가락이 발달. 손가락을 움직여. 그래가지고 바로 또 제 교재 연구하는 곳이 바로 왕무점이에요. 왕무점에 가가지고 촉각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? 그걸 사다가 수업에 도입을 했더니